나오면 귀신 받아서 요렇게 그 다음에 No. 안녕하세요. 국사원TV의 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정입니다. 자, 코로나가 요새 참 조금 심해지고 있는데 좀 잊지 마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술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한번 클로즈가 돼서 오늘은 수입하는 동작 한번 가르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즈가 되세요. 보통 여기 있는 사람이 가드를 깨는, 이거를 깨는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이런 동작이 있겠죠. 근데 이걸 하려고 할 때 이제 약간 카운터를 하는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잡고 이렇게 셋업할 때 여기 배 쪽에 있는 손 있죠? 그 배 쪽에 있는 손을 하나는 소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한 부분 있는 쪽 도복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다리 셋업이 완료될 때쯤에 이 사람이 푸는 것처럼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엉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몸을 옆으로 틀어주면서 무릎을 사이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주면서 바닥으로 딱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팔꿈치가 바닥을 짚어서 상체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손이 등을 크게 감아서 상대방이 여기 겨드랑이 홈이 있는데 여기 중지가 딱 껴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별 반응이 없으면 이 다리로 안쪽, 상대방 무릎 안쪽을 밀어서 베이스를 이렇게 만든 뒤 다리를 끼고 빼서 등 쪽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 가드 깨기를 만들려고 할 때 풀어서 저는 몸을 틀면서 무릎을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그래서 이거로 이 다리로 상대방이랑 공간을 컨트롤해줍니다. 그다음에 반대 손이 뒤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 반대 다리 이용해서 안쪽 무릎을 이렇게 살짝 밀어요. 균형을 잃으면 이 반대 다리 잘 빼서 백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백을 뺏기 싫으면은 약간 저한테 밀고 들어오는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넘겨서 수입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깰 때 저는 만들고 뜯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제 배가 상대방 삼두박근에 붙을 수 있게 만드시고 됐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밀고 싶은데 상대방이 제 쪽을 밀고 들어오면은 백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대로 무릎을 저쪽 방향으로 틀면서 상대방이 미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밀고 오면 귀신 받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랑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 고개 먼저 사이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자, 상대방이 이렇게 셋업하려고 할 때 저는 한 손은 여기 크로스, 한 손은 삼두근 끝으로 뜯으면서 대각선, 그 다음에 이 그립은 뜯어서 바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귀를 닫혀버려요. 그러면 이 다리가 상대방 요 명치 있는 부분에 껴져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자세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다리를 회수해서 밀어서 상대방 균형 무너뜨리고 빼고 오십니다. 상대방이 가기 싫어서 계속 저를 밀고 오면 이 힘을 받아서 저쪽 방향으로 뒤로 고개부터 다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만들려 할 때 들어서 붙어주고 백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깨려고 할 때 상대방 밀면 저쪽 방향.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자, 지금 체육관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웃음 잃지 마시고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즐겁게 다시 주짓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렇게 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범TV의 서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